시대리 40절 47 동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자,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Dear Abby. Dear Abby.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letter, 편지라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I heard about SciWorld last year. 그렇죠. I heard about SciWorld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 될 거고, 작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네가 싸이월드에 대해서 들었니라고 묻고 싶다면 when? Did you? Okay, 얘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발음 hear about SciWorld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Sci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어봤니? When did you hear about When did you hear about SciWorl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did you hear about SciWorl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heard about SciWorld last I year. heard about SciWorld last year. 오케이. 계속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러죠?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렇죠.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나는 관심 없었다. 이렇게 생겼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얘는 뭐해? 무슨 형?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나는 관심 없었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다? 비동사. 그 중에도 과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SciWorld is my life. Now, SciWorl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Sci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제는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나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다 원래 싸이월드, 원래 문장은 싸이월드 is my life now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싸이월드가 궁금하니까 이 녀석을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라고 그러죠. 누가 다에서 얘를 보고 주어라 그러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얘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Is what your life라고 묻지 않고요. What is your life now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What is your life now?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w, SciWorld is my life. Now, SciWorld is my life. 푹 빠져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거기 안 돼. 왜요? 거기는 패드 말고 다른 거할때 쓰는 거야. 이쪽에 와서 하세요.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사진들이랑 응? 자, 그래서 너는 나의 사진 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라고 묻고 싶다면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 쉬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두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렇죠.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대답이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그렇죠.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세 가지 문장의 중 중에서 로차 자동으로 시간이 세 가지 그렇죠. 하다 쉬고 또 그 중에서도 두 주어 friends 안만 길어봤자 day 주어 he, she, it이 아니죠. 그래서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여기에 friends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누가 친구들이 뭐한다? 남겨둔다. 또 하다시 두 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n friends visit and friends leave notes for me 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오케이. Okay. Even at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다는 여기 있죠. 누가 I가 뭐 한다? Can only think.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영영식 can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you only think even at school? About not cool? 그렇지,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밖에 안 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Very good.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됐습니까? 완전히 중독됐다는 얘기죠, 지금. 뭐 친구들 중에서 인스타나 틱톡 같은 데 중독된 친구들도 있죠? 네. 없나요? 있죠. 그렇죠. 한심하죠? 아, 그게 혹시 해리?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Yesterday. Five hours on Cyworld. 그렇죠.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 있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면 여기에 am이나 was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다 쉬고 그 중에서도 did죠. 그렇죠.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있어. When. 그렇죠. 어제 있었던 일.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시험이지? 네. 오케이. 아, 다 잘했는데 딱 하나 틀렸다. 딱 하나요? 어. 고칠래? 가져가. 아 잠깐만. 두 개다. 두 개요? 어. 같은 이유로 틀렸다. 고쳐볼래? 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온사이월드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어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제 어디에서 다섯 시간을 보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요거 Where? 다 맞췄습니다. Can Okay, perfect. Where did you 그렇지. Where did you spend 원래 모습 spend죠.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그렇지. 너 어디서 어제 5시간 보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On Cyworld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생략돼서 누가 다 I didn't sleep 이렇게 누가 다 있어요. 세 가지 문장. 이것도 문장이고 and 다음에 I didn't sleep도 문장인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쉬고 그렇죠. 벌써 밖에 나와있죠. 어! 잘했어.
예. 만약에 내가 했었다 였으면 뭐라 했죠? 내가 했었다. I did. 그러니까 did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하다라는 뜻의 do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did로 보인단 말이죠. 내가 했었어요. I did. 만약에 내가 숙제를 했었으면 I did my homework였을 거야. 나는 숙제를 했습니다. I did my homework. 근데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숨어있던 did랑 not이 합쳐져서 didn't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id는 원래 모습인 do로 되돌아와서 안 했었다가 뭐가 된다? didn't do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하다시 did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top what? Cyworld. 이게 고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난 Cyworld를 멈출 수가 없다. I can't stop Cyworld.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을 멈출 수 없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What can't you stop?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양념식 can인데 not 들어있죠. What can't you sto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대답이 I can't stop Cyworld. 아,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뭐 요청하기, 상대방에게 도움 요청하기.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What should I do? 라고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Please help me. 그래서 헤리 말하기 아주 많이 늘었고요. 쓰기는 어떻게 조금씩 향상되고 있나요? 오케이. 쓰기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